매달 10일이 오면 제 친구가 말이죠 새로 이사를 했어요. 새집 계약을 마쳤을 때 전에 살던 새댁이 머뭇거리며 말을 흐리더래요. 10일날 조심하세요. 예? 뭘 조심해요? 아니에요. 뭐야? 친구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흘려들었는데요. 며칠이 지나 10일이 됐을 때 늦은 밤에 갑자기 현관문이 으아! 왜 문이 안 열려? 여보, 문 열어줘! 딸! 문 열어라! 이 문이 안 열리지? 진짜, 문 열어! 문 열어! 문 열어! 아, 뭐야? 누구야? 아이씨, 누구세요? 아유, 열쇠가 왜 안 맞아? 문 열어라고, 문 열어라고! 친구가 문을 열었더니 50대쯤 된 대머리 아저씨가 술이 떡이 되어있더래요. 어? 니들 뭐야? 너 왜 우리 집에 와? 왜 우리 집에서? 여기 우리 집인데요? 뭐? 뭔 소리야? 우리 집이야?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아저씨 때문에 친구는 개고생을 하다가 순간 새댁이 말했던 10일을 조심하라는 그 말이 딱 생각났대요.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걸었죠. 아, 여보세요? 전에 사시던 곳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. 지금 이 술 취한 아저씨 뭐예요? 오셨구나. 가만 있자. 10일만 되면 오는 거야? 오늘이 10일이죠.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데 그제야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그 아저씨가 제가 살기 전에 사시던 분이신데요. 10일날이 월급날이세요. 그래서 10일마다 술만 먹으면 회식이 있으신데 그날마다 술에 취하셔서 옛날 살던 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. 아, 100번 해야지. 이 저도 2년 동안 봐왔어요. 10일날마다 오실 겁니다. 네? 그걸 이제 말해주시면 어떡해요? 친구는 너무 화가 났는데요. 갑자기 새댁이 생뚱맞게 하는 말이 근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세요. 아니, 좋은 분은 무슨 좋은 분이에요. 완전 진상이신데. 아니에요. 좋은 분이세요. 그 아저씨 쫓지 마시고 꿀물 한 잔 타드려 보세요. 그러면 용돈을 주실 거예요. 뭐라고요? 꿀물이요? 용돈이라는 말에 친구는 급 눈이 반짝 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도 일단 꿀물을 타서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께 저기 아저씨 이사 오기 전 집이고요. 이 꿀물 좀 일단 드세요. 뭐? 내가 이사를 갔다고? 그래? 어? 꿀물이야? 고마워. 꿀물을 꿀꿀꿀 어디서 타시더니 인정을 하시더래요. 아 맞다, 내가 이사를 갔지. 아이고 이 미안해라. 아니 세대, 아 미안해. 아 잠깐만.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지갑에서 무려 5만 원을 꺼내서 미안해, 내가 실수해서 이거 받아. 나 갈게. 미안해. 어 아니요. 어, 괜찮아요. 어, 또 오세요. 제 친구는 너무 좋았대요. 좋지, 5만 원 생기는데. 실제로 매달 10일 날만 되면 오셔서 3만 원, 5만 원 설날 세뱃돈 주시듯 용돈을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. 그러면서 친구는 새댁과의 통화에서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됐다네요. 1년이면 60만 원이야. 네. 저도 그분 때문에 사실 이사 가기가 참 아쉬웠어요. 10일 날엔 어디 가지도 않고 꼭 기다렸었는데.